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경남 진주시의 한 마을. 이곳에 특별한 방법으로 지구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데 뭐 찾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예, 제가 농촌이라서 뭐 쓸만한 물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보물을 찾습니다. 예, 오늘 좋은 물건이 나와 있네. 아, 선풍기도 있고. 아, 이 잘 안 나오는데 오늘은 굉장했네. 대균 씨가 보물을 발견했네요. 그냥 평범한 고철 같은데요? 저한테는 이게 보물이거든요. 나중에 이게 멋진 작품에 변신합니다. 그렇게 대균 씨를 따라 도착한 집마당. 뭐죠? 만화 속에서 볼 법한 독특한 모습의 작품들이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다 보면 익숙한 재료들이 눈에 띄는 이 작품의 정체. 제가 한 15년에 걸쳐서 짜투리 시간 내에서 만드는 건데 한 500점 정도 될 겁니다, 이게. 모든 것은 제 손으로 다 만드는 겁니다. 이야. 이걸 다요. 예, 진짜 고철로 만들었다는 게 신기하네요. 작은 정원을 가득 채운 500점의 고철 작품들. 고철이라는 말만 들으면 폐품이 가득할 거라는 편견을 날려주는데요. 대균 씨는 어떻게 고철 정원을 만들게 됐을까요? 처음에는 정원을 먼저 만들고 제가 또 조각에 좀 소질이 있어서 나무로 가지고 뭐 동물 모양, 뭐 새 모양 다 그 뭐 가구라든지 뭐 이런 거 다 만들고 이래 하다가 야외에 전시를 하니까 비 맞고 뭐 한 2, 3년 지나니까 다 썩어서 없어지고 그래서 뭐 주위에 있는 고철로 가지고 그 만들어 보니까 잘 만들어지더라고요. 이 세상에 버릴 고철은 하나도 없다. 마을에서 주워온 고철을 이용해 작품을 만들기 시작하는 대균 씨. 도안도 없이 머릿속에서 구상을 마친 뒤 그야말로 뚝딱뚝딱 만들어내는데요. 과연 어떤 작품이 탄생할까요? 아니 근데 이거 너무 고철인데요. 이걸로 뭐가 나올까요? 자, 과연 어떤 걸까요? 느낌이 오시나요? 조금씩 형체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삽입학 몸통으로 생각이 나서 철근은 뭐 학 다리로 표현을 하고 뭐 얼굴도 뭐 뿌리 모양도 철근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맞는 그 형태만 나오면 바로 작업을 합니다. 저는. 그야말로 고철의 변신은 무죄. 버려진 수저도 대균 씨의 손을 거치면 하나의 작품으로 피어난다는데요. 숟가락이랑 젓가락이 어떤 작품이 될까요? 숟가락하고 젓가락하고만 있으면 매화꽃이 됩니다. 고철로 꽃을 피워내는 미다스의 손. 사시사철 지지 않는 매화꽃이 피어나는데요. 대균 씨는 이렇게 매년 고철꽃을 피우고 있답니다. 아, 이렇게 보니까 또 달라 보이네. 하고 젓가락을 가지고 매화꽃을 만들어 보니까 아, 이게 이쁘더라고요. 뭐 반짝반짝 빛도 나고. 그래서 집 주위에 제가 숟가락을 한 수천 개를 가지고 요소요소에 저 매화꽃이 지금 피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 쓴 가스통과 각종 고철을 이용해 만든 이 작품은 특별한 곳에 전시하기 위해 만든 작품이라는데요. 어디에 전시할 생각일까요? 그 월화산 정원에 제가 올해 그 작품을 밴드 작품을 그 갖다 놨거든요. 그래 그 옆에 이 탬버린 치는 아가씨를 옆에 두려고 제가 만들었습니다. 경남 진주시 진성면에 자리한 복합 산림시설. 이곳이 방금 만든 탬버린 치는 소녀 작품을 전시할 공간인데요. 이곳엔 먼저 온 대균 씨의 다른 작품들이 아름다운 자연을 벗삼아 연주하고 있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특별한 작품. 어떤 고철을 활용해서 만들었는지 찾아보는 재미까지 있다는데요.
고물로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잘 활용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와서 눈 구경도 잘하고 이렇게 잘 활용된 게 참 참 보람찬 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사회가 발전해 나가면서 뭐 쓰레기라든지 공해 물질이 많이 배출된다고 보고 제가 이 정크 아트를 만들어서 이런 곳에 전시를 해놓으면은 후대 우리 그 자식들이 이것을 보고 지구를 지키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